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몇 가지 종류의 세포라 그랬어요? 274 종류의 세포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난다. 그게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그게 황반변성이든지 그게 척추협착증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암이든지 간에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병입니다. 세포가 변질된다는 것은 세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세포라는 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각 세포라는 것도 결국 컴퓨터처럼 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성능을 발휘하려면 그 컴퓨터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포라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위장세포에는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소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우리 뇌세포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네, 행복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기쁨 프로그램 있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 유전자도 깔려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주 뿅 가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 이 도파민이 충분히 생산되면 잘 생산되면 막 사람이 춤을 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생산 안 되는 병이니까 춤을 못 추도록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 뻣뻣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춤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 뇌세포에는 사람이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사람이 행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아주 만족하게 해주는, 나는 만족해. 그런 만족감을 주는 CCK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각 세포마다 뇌세포도 어떤 뇌세포는 엔도르핀, 어떤 뇌세포는 CCK, 어떤 뇌세포는 이렇게 다 그 역할이 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겨내도록 죽일 수 있도록 그런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하는 면역 세포. 면역 세포 안에는 또 암 세포가 우리 몸에 생겼을 경우에는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 세포. 이런 각종 세포들은 제각각 다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통틀어서 유전자라고 부른다. 유전자. 그러니까 세포가 변질돼서 생기는 것이 질병이라면 결국 우리 인간의 질병은 무슨 질병이든지 뭐가 변질된 병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다. 그러면 내 유전자는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그거를 알아봐야 우리가 우리 몸에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원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나면 유전자를 유전자라고 부른 이유는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후손으로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그 병에 걸려서 그 나쁜 유전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그것은 운명적이다. 운명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들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타임 잡지에서 이 표지에 여러분 타임 잡지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권위의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을 다루는 의학 잡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학 잡지도 아닌 이 타임지가 유전자가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발견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겁니다. 표지에. 그래서 여러분 타임 잡지 표지에 나왔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정말 그거는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인식이 돼 왔는데, 이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는 변해. 그래서 이게 정치, 경제, 뉴스도 아닌데, 의학적인 얘기인데,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특집 기사로 발표한 거예요. 자, 보도한 겁니다. 여기 보면 why는 뭐예요? 네, 왜? Why? You는 당신의입니다. Why? 왜 당신의 DNA? DNA는 유전자를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DNA라고 부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isn't 뭐냐면 무엇이 아닌가 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 당신의 your destiny. destiny라는 것은 운명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철저까지 믿었어요.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사실을 언제 발견해가지고 이 타임 잡지 이 표지에 보도가 되었냐면 여러분 불과 얼마 전입니다. 보세요. January 18th, 2010년 1월 18일자. 옛날 얘기도 안 해요. 불과 10년. 드디어 이 타임 잡지도 유전자는 변한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의 성능이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합니까? 우리가 어쩌냐고 잠깐 배웠잖아요.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는 성인병, 나이가 문제다. 성인병.
알고 보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젊은 사람도 나이 들어서 걸리는 여러 병을 다 걸리는구나. 뭐가 나빠지니까? 생활 습관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 생활 습관이 질병의 원이구나. 이때까지도 유전자가 변한다는 걸 몰랐어. 아시겠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의 변질이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생활 습관이 나쁘니까 유전자가 나쁘게 변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나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이 유전자는 다시 좋게 회복한다. 그런 것이 발견됐어. 그래서 이렇게 타임 잡지가 온 세상에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게 조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이 참 저로서는, 왜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매스컴에서 어떻게, 유전자는 변합니다. 생활 습관이 나쁘면 어떻게? 유전자가 나쁘게 변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 유전자도 어떻게 고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건강이 확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유방암에 걸린 것, 내가 간암에 걸린 것, 내가 다탐도암에 걸린 것도 결국은 뭐가 변질됐구나?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나의 뭐의 생활 습관에 연관되구나. 그러니까 모든 병의 치료는 무엇을 치료하면 돼? 생활 습관을 치료. 그러면 유전자는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고혈압도 낫게 되고 황반 변성도 낫게 되고, 모든 질병이 다 뭐 때문에 변질된 거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변질된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타임 잡지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여기 new science라는 것은 새로운, new는 새로운 거죠. 새로운 뭐가? 과학. 새로운 과학.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저거 몰랐습니다. 그럼 무슨 과학인데, 여기 보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자, 써봅시다. 에피제네틱스. 제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gene이란 단어가 나오죠. G-E-N-E, gene. 이걸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tix 하면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자, epi라는 말은, who, 전, 후라는 말 중에 후라는 말은, 그래서 이 의학을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성, 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은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했으니까 존재하죠. 그러니까 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유전자 의학을 배운 그 유전자 의학은 그 내용이 뭐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후천적으로 후천성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무슨 유전자 의학? 선천성 유전자 의학만 배웠어. 그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미 운명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는 우리의 유전자는 바뀔 수가 없다. 참 바보스러운 얘기였죠.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거를 전적으로 하면 후천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천자는 뺍니다. 과학자들은 천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후성 유전자이라고 부르고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학은 무슨 유전자학?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요즘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은 쑥 들어가고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너무 구식이니까. 변하는 유전자를 세상에 뭐라고요? 안 변한다고 그런 학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reveals 뭐를 나타내 보이냐? how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이게 choices, choice는 뭐예요? 선택, 그렇죠. 어떻게 당신들이 하는 선택이, 예? 선택이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change,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하는 선택.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를 결정한다. 선택이. 자, 아주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 여러분 어저께 한 분 이쯤 서 계시던 우리 센터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지금 저 뒤에서 왔다가 타고 계신데 현영춘 선생 이분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분은 이제 형이 직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서 뭐 수술 받고 방사선 하고 항암 치료하고 다 해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 좀 있으면 나빠지고 왜 나빠져요? 항암 치료하면 예 면역력을 파괴시키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빠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항암 치료의 운명이에요. 항암 치료가 성공하려면 그 항암 치료가 무엇을 해줘야 성공해요? 면역력을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만 성공할 수 있지. 면역력을 파괴하는 어떤 치료도,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서 암에 걸린 사람을 또 면역력을 어떻게 파괴시키는 치료가,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형님을 모시고, 이제 인터넷에서 강의,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형님을 포기를 했는데, 형님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형님은 암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예, 말기에 가서 완전히 나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형님을 위해서, 형님을 보살피면서, 참, 요즘 세상에 형님을 저렇게 보살피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크, 참. 예. 그 이제 이분이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암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고,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 유전자는 변하는 거고, 또 변질돼서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었던 암도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면 또 형님처럼 암이 뭐예요? 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를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좋다 하고 이제 상담을 했대요. 박사님, 우리 집안에 아주 나쁜 유전자가 있다 이거야. 그럼 무슨 유전자고 있냐 하면 다낭신 유전자입니다. 다낭신. 신은 이거는 하나님이라 신 아니고 콩팥. 무슨 콩팥? 낭이 많은. 낭은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를 낭이라 그래요. 그 다낭신이, 그래서 콩팥이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해져 포도송이처럼 변해서 그 콩팥이 못 쓰게 되는 병입니다.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릴 때 10대 뭐 20대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그다음에 30대부터 20대 후반 30대부터 쭉 이 볼록볼록볼록볼록 주머니가 콩팥이 주머니로 변해 가지고 나중에 콩팥을 뭐 이식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돼 버려. 그 자기가 지금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콩팥도, 그거는 부모님으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그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전자를 자기가 받았대.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유전자는 변하죠.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도 후천적으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번에 콩팥이 약한 50, 60% 망가져가지고 콩팥 기능이 확 저하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형님도 암이 나버리고 본인의 신장 기능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이런 얘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믿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죠? 암이 이런 상태면 항암 치료 안 받으면 뭐예요? 죽는다. 그럼 환자들은 그대로 그걸 믿어. 그걸 믿으니까 항암 치료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면 결국은 그래서 그런 거를 연명 치료라 그럽니다. 항암 치료는 모든 항암 치료는 연명 치료입니다. 연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저 수명을 조금 연장할 뿐. 항암 치료 자체로는 면역력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치유가 아닌 뭐예요? 그저 낫지는 않지만 수명은 치료 안 하면 얼마밖에 못 살지만 치료를 했을 때 1년 또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연명 치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칙이 중요해야 돼,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 암 치료를 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 타임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죽는다 그래. 이 기사에 의하면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라.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자, 면역력이 약해서 그 T세포가,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게 지금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주, 유전자가 팍 꺼져가지고 암에 걸리신 분이 왔어요. 왜 꺼졌냐 보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지난 5년 동안을 죽으라고 공부만 했대. 그래서 자기가 봐도 자기가 분명히 뭐예요, 승진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시험 다 치고 보니까 타지 않는, 예상치 않는 사람이 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팍 하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유전자 기가 막혀 안 막혀? 그 유전자 팍 꺼져버렸어. 그러면 이분이 유전자가 팍 꺼진 원인은 분명해요. 본인이 이제 인듀스를 가니까 아하, 뭐 내 유전자 꺼질 수밖에 뭐예요? 없었구나. 그러므로 이 본인의 성격으로는 암 성격은 아니에요. 암 성격은 상당히 뭐예요? 아주 속으로 꽁하고 내성적이고. 그런데 이분은 아주 활달해. 목소리부터 커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유전자, 아, 그래서 꺼졌구나, 유전자.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렇다면 좋다.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탁, 확실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선천적이든, 선천적으로 내려온 유전자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의사로서 아까 그 우리 현영춘 그 직원은 그게 될까요? 그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유전자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그 자체. 그래서 내가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제가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이제 우울증 세미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울증만 3박 4일로 다루는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이제 오신 젊은 여자분인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정이 뭐냐면, 이게 자꾸 아기를 임신만 했다 하면 2, 3개월 안에 유산을 해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기가 자궁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 죽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심장에 선천적 결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맨날 임신은 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부인을 미용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기를 갖고 싶은데 지가 키울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혼하자 뭐 이제 이 지경까지 가가지고 이 여자가 우울증.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저 누구누구 저 여자가 찬송을 참 잘한대요. 찬송가를 참 은혜 있게 부른다. 그래서 찬송을 잘 부르면 그 내용도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는 가사들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진선미, 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노래. 이야, 이거 정말 좋은 노래다. 이렇게 감동을 할 때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시켜봤어요. 시켜보니까 그 찬송이 정말 은혜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직원 해라. 노래만 불러라, 노래. 노래 부르고 설거지하고 청소 좀 하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여자가 오케이 했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뉴스타트. 그러니까 이제 매일 노래 연습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강의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노래 연습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우울증 싹 없어지죠 뭐. 당연히 우울증은 무슨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서 그래. 그러니 이제 아름다운 찬송을 자기가 계속 연습하고 하니까 켜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뉴스타트. 그래서 웃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할 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웃자, 스마일, 스마일. 이게 다 뉴스타트 노래예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뉴스타트 하면 뭐 현미밥이나 먹고 운동이나 하고 맨날 생각은 뭐예요? 죽일 놈의 새끼 내가. 그러면 절대 유전자 안 켜져.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애기 낳을 수 있어. 그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가 점점 지금부터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임신 기간이 길어질 것이야. 왜? 유전자가 점점 좋아지면 심장 결손 정도도 뭐예요? 점점 줄어들고 심장 결손 정도가 줄어들면 심장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4개월, 5개월 제가 얘기한 그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임신. 그러다가 이제 신랑도 이제 직장을 잃어가지고 그 친구 컴퓨터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둘이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 번째 임신했을 때는 7개월까지 갔어. 갔는데 심장이 그때까지 버티다가 7개월 가니까 이제 심장이 뭐 그래서 그때 어떤 수술 방법이 있었어요. 그 자궁 속에 있는 애를 자궁 절개를 해가지고 그 아이의 심장을 조금 고쳐주면 돼. 그 정도로 심장 결손이 줄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직장에 잘 댕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또 임신을 했어. 임신은 잘해 어쨌든. 태어났는데 걔는 완전히 정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그 아들 딸 아주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알았다, 믿었다, 뭐예요? 희망 있구나, 기뻐하자. 이 과정 속에서 유전자가 팍 켜져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막 낳고 있어요. 예, 그렇죠. 낳는 소리가 막 나죠. 그렇죠. 예.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저 산책길에, 그 이제 벤치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분명히 환자인데, 분명히 환자인데, 저 모양 저 꼴로 해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 산책을 그때 이제 우리 지우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금순 씨라고 아마 여러분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도 이제 대장암이 완전히 뉴 스타트 해서 대장암 말기로 이제 손 못 댄다고 하던. 문이 완전히 나서 지금 뭐 한 30년째 잘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이제 그분들하고 산책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로 간주하고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와, 뭐 너무나 처량하게 앉아 계시길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다 싶어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지금 희망이 필요한 사람이래. 그래서 제가 그 앞서가던 그 이제 우리 지우 엄마하고 문금순 씨. 그래서 암이신 모양인데 이분들도 다 암 환자로서 이분은 암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희망 가지시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문금순 씨란 분이 또 이게 이걸 잘해요.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이상구 박사님 이래가지고
여러분, 참 뉴스타트하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시던 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절망. 여러분, 병원에서는 희망을 안 줍니다. 왜 희망 안 주게? 저도 의사 해봐서 잘 알아요. 의사로서 희망을 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희망을 줬는데 희망대로 안 되면 누구 탓하기 때문에 네가 낳는다 했잖아. 근데 안 낳았잖아. 책임지라.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만 강조를 합니까? 최악의 경우만 강조를 해요. 왜? 최악의 상태가 돼도 내가 그 말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의사로서 아주 제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 안 되는 최악의 경우를 강조해야 돼.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니까 최선의 경우를 강조하는 의사가 되니까 이거 정말 할만해. 아시겠지? 네. 그리고 참가자들이 나아지는 분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여러분,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하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렇죠. 눈물에서 박수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이렇게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것이 현대 의학이 전해주는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자, 그러면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내가 선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하,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선택. 그럼 그거는 무엇의 선택입니까? 그래서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생활 습관입니다. 아, 내가 음식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영 음식을 잘못 선택했구나. 운동 안 했어. 운동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구나. 아, 사람이 웃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뭐예요? 신경질이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이제 이런 여러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이 내 자신의 경우에는 어떤 면이 잘못된 선택이었냐를 분명하게 딱 깨달으시면, 그래, 이거 고쳐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유전자가 회복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게 돼 있어.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타임지 표지에서 과학자들이 자신있게 발표한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구라친 게 아니야. 과학자들이. 뉴스타트를 모르는 과학자들이 이분들이. 그러나 이분들은 유전자만을, 이런 거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돈에 욕심이 없는, 진짜로 학문, 진리만 추구하는,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맨날 월급쟁이 생활을. 연구원 욕심 없는 분들은 이걸 해서 탁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복음인데, 그렇죠? 건강 복음인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를 뭐요? 않는다는 거. 이거는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암 환자들이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암이라는 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간암일 경우는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간암이 암세포가 됐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 T세포에 있는 그 암세포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그렇다.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뭐요? 꺼지기도. 이게 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저 구성 유전자학이 밝혀놓은. 제가 그냥 구라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선택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암 환자들이 자기의 선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이쪽 데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비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갈 수가 있다. 돌아올 수가 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암 환자들이 하죠. 근데 무조건 하고 뭐예요? 치료받아라. 면역력. 아, 그건 할 수 없다. 면역력 파괴하는 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병원에 댕기면서 치료를 받아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냥 연명 치료해보자는 거. 뭐, 1년, 2년, 3년도 연장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택이 분명해야 돼요. 선택.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인데 생활 습관의 선택. 이것도 중요한 선택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봅시다. 쌍둥이입니다. 7살짜리 쌍둥이에요.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아이는 당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보기에 왼쪽에 있는 애는 어떤 애예요? 예,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왜 우울증이에요? 유전자가 꺼졌습니다. 유전자가 꺼졌어.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생산 안 돼. 꺼졌어. 자, 무슨 일이 생겼냐?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얘들은 쌍둥이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엄마도 같은 엄마, 집도 같은 집, 침실도 같은 방에서 자. 옷도 대부분의 경우 같은 옷을 입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같은 음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치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니 먹는 음식 나도 먹어야 되고, 다 똑같아. 외부적으로는. 그러면, 왜 제 아이의 우울증 걸린 저 아이의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버렸을까? 기가 막혔다 이 말입니다. 왜 쟤는 기가 막혔을까? 잘못된 선택이다.
그럼 어떻게 잘못된,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1년 전에, 애들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알아가지고, 얘들을 거의 한 2주 동안을 얘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밥도 굶는 수도 있었고, 그 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아이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외부적인 선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무슨 선택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외부적인 선택은 다 같을 수밖에 없지만, 내면의 선택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면의 선택이란 건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느낌. 저 당당한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낳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어떻게 잘 하면서 엄마를 도와주자라는 무선적 생각, 긍정적 생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 표정도. 근데 두 아이가 다 같이 저런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쪽 아이는 뭐라고 생각했게? 아하,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밥을 안 해주네?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우리 엄마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 뭐요? 꾀병불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미워, 미워. 미워요. 미우면 그거는 유전자 꺼져, 꺼져.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가 미워, 미워 죽겠다. 미워하면 내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죽을 맛이다. 이 말이에요. 미워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유전자가 켜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미워하면 누구 손에게? 내 손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옛날에는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대략 다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일소, 일소. 한번 웃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지나가자. 그러면 젊어지고 일로 내가 한번 화를 내면 그 한번 늙는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태교도 있습니다. 태교. 임신 중에 이 엄마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기의 성격이 달라진다. 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좋은 것만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이 많은 집에서는 임신한 며느리를 어떻게? 아주 사랑해주고, 근데 이제,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면, 지금 손자인지 손녀가 지금 며느리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러면 안에 뱃속에 있는 애들 유전자가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임신 중에는 태교를 하라. 좋은 생각.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래야 애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힘을 받아서 활발해진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애기 취급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라는 병든 애기에게 태교를 해줘야 돼. 네. 자기를 사랑해주세요. 보세요. 꼭 같은 환경, 외부적으로는 꼭 같은 환경일지라도, 내면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생각하느냐,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여러분. 참, 이거는 의사 지망생들한테 어떻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자, 그러면 얘는 우울증 약으로 낫지 않아요. 우울증 약으로는 증세 치료밖에 안 돼. 원인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이 해결되려면 어떤 순간이 와야 돼? 아, 내가 오해했네.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시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 마음속, 아, 내가 잘못됐네. 잘못 생각했네. 이 잘못된 생각이 유전자를 꺼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저기, 진급에 떨어진, 아, 이제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생각은 더 이상 없어. 그런 거는 내가 놔버리고, 그거 한다고 봄이 와도 꽃이 폈는지도 모르고, 가을이 와서 단풍이 얼마나 이쁜 줄도 뭐요, 모르는 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질 일만 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위암 말기 환자, 이분도, 뭐예요? 용인에 있는 무슨 농원? 자연 농원? 예. 네. 거기에 막 그 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그 아주 그 설계하고 그런 분인데, 이번에 아주 위암에 걸려 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병원서 병원서는 왜 항암 치료하고 나면 결국 한 두 서너 번 반복하고 나면 병원서 왜 손들게 돼 있어요? 면역력을 결국은 다 파괴했으니까 이제는 항암 치료를
치료를 해도 어떻게 암이 어떻게 퍼져.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암이 퍼져. 전이가 돼. 그러니까 암 세포들이 항암 치료제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겼고 그다음에 면역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암 치료. 항암제 들어와도 암이 퍼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뉴스타트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집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6개월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렇게. 그런데 그때 자기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그때가 벚꽃이 확 잡혔어요. 그 벚꽃을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이 좋은 벚꽃을 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드디어 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도 못 산다고 하면서 그래서 막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그런데 그 벚꽃이 만개했다가 거의 져가는 무렵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내년에 이 벚꽃을 다시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그 벚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하여 확실한 선택을 한 겁니다. 뉴스타트를 나는 할 거야. 네. 확실하게 선택을 했어. 네. 제가 지금 확실한 선택을 한 여자가 있죠. 어찌 엄마가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이렇게 산에 간 등산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걸 내가 미처 모르면서 막 허우대면서 허우적대면서 욕심대로 살았구나. 나는 확실히 뭐예요? 뉴스타트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이 필요한 선택. 어떤 선택? 확실한 선택. 그래서 웃을 때는 뭐예요? 하하하하하 웃고 옆에서 주책이야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뉴스타트의 주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주책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주책이란 건 뭡니까? 술 먹고 난장 뜨는 걸 주책이라고 그러지만은 뉴스타트의 주책은 주님께서 책임지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선택하느냐? 그러면 내가 함께해서 너와 함께해서 도와주지. 그런 선택이에요. 그런 주책. 주책 많이 부리세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막 주책 부리는 사람이 그러면 자꾸 그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낫게 전혀 안 되고 주책이야. 그런 사람 안 나요. 부정적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환경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은 물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돼지가 있어요. 산돼지.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근데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다르죠. 그렇죠? 털도 다르고 특히 뭐가 달라요? 이 송곳니가 산돼지는 길어요. 집돼지는 있을까 말까.
그리고 산돼지는 체격도 달라. 그렇죠. 그리고 주둥이가 길어. 짓돼지는. 주둥이. 왜 그래요? 예, 네, 산돼지는 입 파가지고 막 뭘 땅 속에서 뭘 뿌리 찾아서 먹고 이래야 돼. 벌레 먹고 뭐 이런 거. 그 걔네들을 집으로 갖다 놓으면 결국은 이런 집돼지처럼 돼버리고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금방 한 3, 4개월 만에 산돼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도 확실히 영향을 미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 환경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까지 오늘까지도 아마 이번 주까지는 단풍이 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름다운 산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파란 하늘 보면서 야 이런 날씨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절실히 느끼면서 그럴 때 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으니까 기가 있어. 그 기가 들어와서 내가 야, 감동을 받죠. 아 정말 좋구나. 정말 공기가 달라요, 안 달라요. 아 공기가 다르구나. 예. 그리고 우리 개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개 이름이 사랑이에요. 예, 사랑인데 이 사랑이는 진돗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돗개가 좀 까칠하거든요. 진돗개는 주인 아닌 사람이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 사랑인 진돗개 까칠한 성질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절대로 안 물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쓰다듬어 주세요. 예, 절대. 얘는 문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예, 예, 예. 짖는 것도 잘 못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진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랑이 이런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해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그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맨날 긁고 막 털 다 빠지고 막 보기도 얼마나 흉했는지 몰라요. 제가 불쌍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하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찬 다 귀엽다고. 이제 어릴 때는 강아지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자꾸 저기 가게 가서 개의 그 간식 그것도요 막 색소 막 그 방부제 막 크게 많이 든 게 많아요. 그런 걸 많이 먹고 야 아토피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싹 끊고 제가 예 현미밥에다가 네. 네. 우리 밥에다가 계란, 이런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밥 만들어서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료도 먹지만은 깨끗해졌어요. 털도 다 나고 그래서. 아니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뭐 맛있는 거 사다 주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유전자는 결국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선택 중에 환경도 있다.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간직할 것이냐, 어떤 뜻을 품을 것이냐. 물론 음식의 선택, 운동의 선택, 공기의 선택, 물을 마실 것이냐, 맨날 콜라만 딥다 마실 것이냐, 그 맑은 물.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그 여덟 가지 선택을 확실하게 해 가시면서 생기를 진선미로부터 받으면 유전자는 확실하게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아시고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뻐하다 기뻐하라. 이 기쁨을 내가 희망이 있다. 우리는 이제 다 낫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정말 내 속에 여러분 이 뉴스타 센터가 다른 요양병원 뭐 여기 다른 거는 여기서는 신나야 돼. 아시겠죠? 다른 요양병원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면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도 유전자 꺼져버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요? 아이고, 그 며느리 그년이. 이런 얘기 맞잖아. 그런, 그런 거는 기가 아닙니다. 생기가 아니야. 생기 반대, 무슨 기야? 사기, 사람 잡는, 죽이는 기야. 살기. 그러니까 생기 속에서, 진선미 속에서, 사랑 속에서. 여러분, 유전자는 반드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